네, 오늘은 광복 71주년 광복절입니다. 부산 경남 곳곳에서도 광복절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는데요. 무엇보다 태극기를 통해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광복을 알리는 33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96살의 이주호 애국지사에겐 광복의 종소리이자 생명의 종소리입니다. 항일운동을 하다 투옥된 이 지사는 처형 이틀을 앞두고 광복을 맞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8월 15일 때문에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71주년이 바로 저 생일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태극기 사랑으로 광복의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만세! 부산 시민 만세! 태극기를 몸에 감은 기공 수련인들이 국학기공 시범을 선보이는가 하면 태극기 사랑을 호소한 어린이들의 웅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쁜이 누나들, 눈썹 라인, 아이라인은 잘 그리면서도 태극기 그릴 줄은 모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피서 인파가 몰린 해수욕장에서도 태극기 플래시몹이 등장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주제로 중학생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시민들은 팔과 얼굴에 태극기 스티커를 붙였고 손태극기 2만 개도 배부했습니다. 밤하늘에도 태극기가 나타났습니다. 경남도청에선 광복 71주년 경축음악회가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경남 도민들과 함께 광복절을 축하하고 경남의 미래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또 오전엔 지역 보훈단체장과 독립유공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